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진 풍경들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물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야생의 치열한 생존 경쟁 현장도 만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다양한 동물이 가득한 보금자리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랑꾼과 싸움꾼, 사냥꾼과 먹잇감으로 가득한 생명 넘치는 길, 우리는 이 길을 수중올레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제주바다 수중올레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청년농부를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 마침 오일장이 열려 한산했던 장거리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는데요. 올망졸망 정겨운 오일장을 따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오, 여긴가 보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영양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런 사진 찍는 게 유행이긴 하지만 사실 많이 사진을 찍으러 오실까 걱정이 좀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문의가 와요. 그리고 진짜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개. 반려견도. 아, 강아지. 네. 힐링하러 왔던 영양의 보금자리를 튼 후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며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있는 허진수 대표의 귀농 이야기 만나보시죠. 누나분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왼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혹시 누나분? 아, 네. 티격태격하는 현실 남매지만 카페 준비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메뉴는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우선 당연히 자기가 사업을 하러 내려오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경험을 하러 내려오든 진짜 원대한 꿈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진짜 끝까지 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종 목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이곳이 네. 조금 더 활기차게. 네, 활기찬 청년들도 가득하고 또 연령층별로도 다 융합이 잘 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농부들의 유쾌한 농촌 생활은 계속된다. 청농 포레스트.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